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태국식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식물식이고요. 이거는 그린 파파야고요. 이거는 일반 파파예요. 콜럼버스가 이 과일을 발견하고 신의 과일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맛있는 과일이고요. 제가 이렇게 파파야를 여러 개 샀어요. 이 파파야는 그냥 일반 파파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두 개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잘랐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길쭉하게 잘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린 파파야인데 약간 그린 파파야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약간 길쭉하게 길어요. 길고 초록인데 제가 조금 하루를 지체를 했더니 색깔이 이렇게 조금 노랗게 변했어요. 근데 좀 그래도 지금 그래 한번 오늘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린 파파야는 태국 요리로 이제 한국에서 무채랑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잘게 채를 썰어서 양념을 해서 먹는 건데 저는 자연식물식을 하니까 양념을 하지 않고 각종 채소를 같이 이렇게 토핑해서 올려서 비벼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린 파파야 태국 요리 쏨땀이라는 요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쏨땀인데 저는 이제 양념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파야부터 먹어볼게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달아요. 파파야는 후숙을 잘 시켜야 돼요. 지금 후숙이 상당히 잘 됐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후숙이 살짝 덜 돼서 지금 내일 정도 먹으면 맞을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요. 파파야는 소금을 살짝 곁들여서 먹으면 더 달고 맛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서 그냥 먹을게요. 이제는 그린 파파야 솜땀을 비벼서 먹어볼게요. 가운데로 이동시킬게요. 조금 비비기 수월하라고 이쪽 먼저 먹었고요. 이렇게 비벼볼 건데요. 여기에서 각종 채소가 다 들어갔는데, 뭐 파프리카, 오이, 당근 다 들어갔고요. 위에 토핑으로는 제가 원래는 고수를 올리려고 했는데 고수가 오늘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긋하게 깻잎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 샐러리 잘게 채 썰어서 향긋하게 한번 넣어봤어요. 먹어볼게요. 먼저 살짝 비벼볼게요.
이게 보면 그린 파파야인데 색깔이 살짝 노래져 가지고 그래도 비벼 볼게요. 그냥 일반 파파야랑 그린 파파야는 살짝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봤을 때. 근데 얘도 약간 후숙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일반 파파야가 훨씬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얘는 약간 그렇게 단맛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짝 비벼서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조금 넣어봤어요. 이렇게 색깔 되게 이쁘죠? 골고루 비벼서 먹어볼게요. 깻잎도 있고요. 오이도 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깻잎향에 샐러리 향이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